진짜. 아, 씨, 너무 방심했어. 아, 이게 참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생겨. 야, 이런 게 방송을 하면 안 되나, 진짜? 방송을 하면 변수가 생겨, 이게. 아, 진짜. 나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채팅 안 볼게, 그냥. 나 이제 초짜기 때문에. 봐봐, 이런, 진짜, 유치원생 같은 어린이집 실수도까지 한다니까. 아. 또 여러분들 또 내가 또, 곰탱이 씌울까봐 겁나, 그거 하면서. 대부림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부메랑 가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요? 아 지금은 죄송한데 채팅 안 읽을게요. 후반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읽어요. 그냥 제가 하는 플레이만 집중할게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자시고 할게 아니야 이거. 아 기본적인 걸 죽었는데. 연습했는데 이런데 죽으면 화나죠, 솔직하게. 아, 짜증나네, 씨. 처음에 저 약초가 졸라 중요해요. 저게 전부야, 전부. 게임 안 해본 사람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게임 해보면 그런 말 못해. 눈물 나온다니까, 눈물 나와. 여러분 눈물 나와요, 진짜. 다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중에 확인할게, 나중에. 누구였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자막도 안 썼을 거야. 어, 나왔다! 나왔어, 나이스, 됐어. 나왔네요, 아. 만약에 이번에도 죽으면 그냥 갈게요. 됐어, 됐어. 그럼 죄송합니다. 10만 점만 먹고 가자. 빌드가 초반에 진짜 중요해요. 이 빌드 망하면 뭐, 그 앞으로는 게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자주 하는 게임도 아니고, 최근에 판 게임이기 때문에, 또 괜히 안 되면 또 여러분들 타격이 내가 뻔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랑 지금 얘기하고 싶겠죠? 이런 게임 해보면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해보면 고개도 못 돌려요 진짜. 여러분 안 한 입장이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하는 입장이면 말도 못 걸어. 이런 거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악마성이 아닙니다. 진짜 악마야, 악마.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 이게 시시콜 농담 따먹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잡지 마, 이제 잡지 마. 내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까지 강경초에 펼칠까요, 진짜. 내가 얼마나 이 게임에 시달렸으면. 그냥 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희.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택도 없어 이거는. 빌드가 꼬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악마성 전설처럼 뭐 만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됐어. 그리고 조작감이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패미컴은 조작, 패미컴 조작감이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이게 구려, 구려. 이게 선입력이 잘 안 돼요. 공심력이 잘 안 돼. 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거. 조작감은 패미컴이 솔직히 훨씬 더 좋습니다. 패미컴이 좋다기보다 이게 꿀이죠. 훨씬 더 꿀이죠. 그래서 실수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떨어져 죽기 정말 좋아요. 입력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점이 많아요. 저는 욕먹어야 돼. 여기 죽었어. 아, 여기서 왜 죽었지 아까? 아, 바보 같네. 아, 나 아까 여기서 왜 죽었죠? 아, 미안.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죽었지 나? 아, 죽을 게 아니었잖아 이거. 겁나 잘생겼네. 박수 박수. 스킨십을 엄청 좋아하는 박쥐. 순화한 적은 없어. 그니까 일하다 도망간 적은 없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일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하고 퇴사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제 마인드가 어떻게든 내 소개해보고 어떻게 끝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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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됐어. 하... 일단 연습할 때까지 똑같이 왔네요.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밀려도 안 죽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성공이야. 아, 다행이다. 초반하고 중반이 엄청 중요하고, 후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후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보시면 스테이지 6이라고 해서 6이 아니라 스테이지 3개를 묶어야 돼. 1, 2, 3이 한 스테이지고 4, 5, 6이 2스테이지. 그러니까 6판까지 갔으니까 2판 보스까지 끝난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예. 자기들이 어려운 게임 아니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게임 한 사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잖아. 우리 사람들 원래 시청자는 이기적이야. 예. 근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이 어려운 거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게임 하면 눈물 나옵니다, 꽃다개님. 충나고 싶을걸요? 예. 예.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아이스 낚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자기가 안 하면 관대하잖아. 극도로 관대하잖아. 에너지 나온 데가 없나? 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혹시 닌겐이 나가셨나요? 보스는 여기 어렵지 않거든요. 보스는 쉬워요. 보스는 쉬워. 여기 황소개구리 나옵니다. 괜찮아요. 아까 누가 돈 해야지? 아까 그 투네이션 돈 하시고 누구예요? 하지 말자. 기다려 기다려. 완전 내려갈 때가 있다.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진짜 죽을 뻔했다. 오. 오, 무서워, 씨. 괜찮아, 맞아도 괜찮아. 아이템만 바꾸면 돼. 괜찮아. 됐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킬 치우면 돼. 네. 이게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자, 이 보스는 법사인데 쉬워요, 쉬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 오죽하면 여기 있어요, 오죽하면 진짜. 약초발로 밀어붙여야 된다니. 잠깐만, 오드게이머 좀 이따 얘기합시다. 좀 이따가. 님, 잠깐 계세요. 네. 님하고 할 말이 좀 많은데 잘 오셨네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 들어왔어요? 어떤 말 못할 일이 있었길래?
이거 불금 좋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네,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9월 8일 이후 안 들어왔어요. 네. 9월 8일 이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님 지금 반년 만에 들어온 거죠? 반년 만에. 아니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공이 한 대도 안 맞았어. 오, 나 진짜 낚시 나갈 거예요. 낚시. 아, 더러운 거. 또 나가셨어? 올드 게이머니 또 나갔어요? 사람 말 똥으로 듣네. 어떤 문제야? 어떤 문제? 이제 좀 여유 생겼거든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플레이하면서 플레이할 때 얘기하면서 플레이해도 돼요. 네. 어떤 문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얘기 됩니다. 아, 저분이 9월 8일날 나한테 미쳤고 그런 거 안 봤어요. 9월 2019년 9월 8일 날짜도 적어놨어요. 혹시나 까먹을까봐 어떤 것도 있고, 미션 그때 하기로 했던 9월 10일에 미션 하기로 했는데 딴 데도 옮겼다고요? 아, 허벤치 스킬은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자, 파밍 좀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저 얘기 좀 합시다. 자, 여기 보고 정말 좋죠? 음악 감상도 할 겸, 여러분 음악 감상도 할 겸, 파밍도 할 겸, 여기가 이 보너스 작업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저 같은 허접들은 작업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숨통이 튀었거든요, 이제. 물론 지금도 끝난 거라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아직 완전히 해방된 거라 볼 수 없어요. 네,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얘는 치사한 짓 해야 돼요. 파밍 해야 됩니다. 저 같은 놈 파밍 해야 돼. 파밍. 네. 파밍만이 살 길입니다. 네, 점수 잘 오르죠. 이 부금 이름이 브리디, 아, 블루디 티어스입니다. 블루디 티어스. 피눈물이죠, 피눈물. 우리말로 하면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흘립니다. 어? 올드게이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그런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게 있으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접속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기분 나빴던게 뭐냐하면 님 어디 방송에서 내가 너를 너란다 어느 방송에서 내가 님을 봤는지 아세요? 그 배노님 방송 킹오파 방송 보도 간간히 오더라고. 그때 내가 아는 척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남의 방송에서 아는 척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반 악마성과 다르게 원래 일반 악마성은 저거 맞으면 죽거든요? 저 작두 맞으면 죽어요, 맞죠? 근데 이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놨던 거예요. 네. 어, 하이, 마티. Do you know this game? 치우자. Hey, do you know this game? 내려와. 그렇지. 끝났어. 자, 따돌리기. 따돌리기 개쭐잼.
이거 막바파리님한테 몇 화트로? 네, 막방님 아시죠? 디아블로 방송하셨어요. 아니 말하면 내가 미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죠. 미션 내가 그걸 왜 해? 나 사람인데. 아니 건강 아니 다른 방송인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다른 방송에 사람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맞다이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한테는 힐이 있습니다. 자 맞다이. 자 남자는 맞다이지 이 자식아. 내가 피가 더 많아 이 자식아. 내가 보스다 이 녀석아. 내가 보스야 이 자식아. 내가 보스야. 아까 저 힐 들어가면 나는 지금 에너지 칼 48칸이야 이 자식아. 내가 너보다 피가 더 많아.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 총수 업체에서요. 또 추노하는 거 아니죠? 님 굉장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유명인사가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또 추노 있나? 아니 근데 사업장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냐하면 사업장 안 좋아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거든요 거기. 아 잠깐만 여기 얘기하면 안 돼. 집중할게요. 아하 보셨구나. 근데 메바라니 보셨구나. 네, 유명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유명 저보다 더 유명하죠. 네. 이쪽 계통에서는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요? 아니 그 영세한 사업장이 아닌데 왜 월급이 안 들어오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아,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만 넘어가면 원코인 가능해요. 나머지는 공략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사업장이 돈이 안 회사가 여기가 우와 나이스 이렇게 깼어 와 조심 나이스 오 좋아 와 저거 살인적이다 와 그니까요. 왜냐면 계약할 때 오 나이스. 나 저거만으로도 나 포위해버렸어. 오 나이스 괜찮아 맞아 괜찮아. 나이스 나 왜 이 별거 아닌 걸 졸라 좋아하네요. 얼마나 시달렸어. 내가 이렇게 좋아할 거야 지금. 얼마나 이 그지 같은 걸 시달렸으면 막 포위할 거야. 아직 끝판 안 깼거든요. 끝판 안 깼는데 끝판이 깬 것처럼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거에 찰스님 오세요? 좋아 보스는 자신 있거든요. 그 뒤에 보스는 솔직히 안 무서워요. 약초 좋았어. 드디어 이제 좀 살 것 같다. 와 왜냐하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해서 그래. 호되게 당해가지고 얼마나 당했으면 진짜 아이 이게 갈리면 빨려요. 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고
여기는 죽을 게 없어요.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문 아이템만 바꾸면. 근데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방송, 어우, 잠깐만. 어! 낚시, 씨! 자, 이거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어, 이제 얘기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토크하면서 하면 됩니다. 네. 이 보스는 제가 봤을 때 뻘짓 안 하면 무조건 잡거든요. 아, 얘네 잡으면 더 치워야겠네. 그건 받아봐야 하다. 좋았어! 나이스! 자, 여자의 실체. 여러분. 여자. 오우! 안 맞아, 이 녀석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시작지가. 너 이제 던질 거 없다, 어떡하냐?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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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씨가. 오케이, 이러면 코인이야. 아, 나 이거 올려야겠다, 이거. 이거 올려야겠다, 원래. 아니요, 이게 막판 보스 아닙니다. 아씨, 이게 플레이가 더 잘 됐대. 이거 올리든가 할게요. 아, 차라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아,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이제 후반이거든요? 후반인데, 후반인데 이제 약초 필요 없어. 이제 잡초. 예, 이제 땅이 묻으면 됩니다. 이제 아, 네, 세 판 더 있어요. 이게 후반이에요. 이제 6, 7, 8, 5판까지 끝났죠. 이제 약초 의존 안 해도 돼요. 아, 자, 여기 보면 시계를 먹어야 돼요. 시계. 네. 시계가 졸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계를 신유 따지 50대 가야 돼요. 네. 이제는 시계가 중요해요. 이제 잡초에. 어, 자녀교육 현장님 오세요. 아, 내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포효를 하겠어요, 포효를. 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약초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약초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 뭐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브리진님 오세요. 다리 무너지거든요.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가 좀, 내가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좋아해. 이거, 몹이 인형이 인형. 똥 악마성 보신 분들은, 여기 많이 생소할 겁니다. 저도 생소해요, 여기. 슈퍼캐슬벤에 나온 곳인가?
여기 인형이 몹입니다. 오 씨앗. 일단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시계를 신주 딴지 보시듯이. 인형이라고 마냥 착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쥐 잡고. 괜찮아. 아니, 죄송할 거. 어, 아이, 쉣. 와! 인형. 싸가지 인성.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 얼마나 시달렸으면 진짜. 돼요, 집.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어. 2타 3피. 좋았어. 아, 완벽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잘하고 있어. 완벽해. 와, 야, 만난 여자도 있다고요? 나보다 낫네. 야, 올드게이머 능력 좋아. 야. 야. 아니, 고시원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시원 산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고시원 산도 어려우면 안 돼. 잠깐만, 게임 집중할게요. 어,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지금. 여러분, 제가 자뻑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 데카쿠만이 붙습니다. 쉬워요. 아, 만나지 못한다고요? 야, 5년이나 만났으면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잠깐만. 아, 쉣. 3장. 아니야, 울. 어, 아니, 나 죽겠다, 여기서. 아, 여. 아, 걔네 좀 죽어, 상관없게 해. 오, 안 끝났어. 어이, 씨발! 아이, 드디어 한 마리 죽었네. 두비두비, 아, 누군지 알겠네요. 그 여자분 맞죠? 속기사. 속기사분 아닙니까? 아, 처음 한 마리 죽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긴 한데. 아, 노다이 좀. 노다이는 과분하지. 내 입주에, 이제. 속기사분 아닙니까? 예, 네, 공무원. 예, 네, 제발 죽순이, 네, 네. 아,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 플랫폼 바꿨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했는데. 네. 시골에 살아서 답답하다고. 네. 그때 제 아프리카 시절에. 어, 그 뭐야, 사진.
다시 오셨다가 몇초 만에 지운 거. 예. 저만 보라고, 맞죠? 예. 자, 이제 집중할게요. 아, 이거 원래 안 죽었어야 했는데, 나 방심했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후반은 깰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원코인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기분 좋아요. 올라와. 올라오게 돼 있어. 아, 이거 왜 죽었지, 나 아까. 왜 죽었지? 안 죽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아, 그래도 다행이다. 마이코스를 넘겨가지고. 아, 나 진짜. 그 아까 톱니바퀴 툭 나간 데 있죠? 그거 죽으면 진짜 나 진짜 초상집이야, 초상집. 이 빌드 만들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뒤는 괜찮아요, 뒤는. 네, 뒤는 괜찮아. 확실한 빌드가 있어가지고 막판은 쉬워요. 네, 막판은 쉽습니다. 아, 별로 안 비싸요. 그거 1년 단위 프리미엄 있거든요, 네이버에. 원래 그냥 하면 달에 한 13,000원인가? 어우 씨, 됐다. 아, 이 자식 봐라. 아, 짱나네. 아,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았네요. 집중할게요. 오이드시 모르겠다. 해골감이. 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야, 원시 마라톤 갈 때 메달 털었었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원시 마라톤 갈 때 OBS로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누구야? 파스키가, 씨. 아, 나 죽겠네. 아, 저 혀골 빠가지, 씨. 이래서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시기가 없으니까 너무 많네. 시기가 있으면. 오우, 위험해. 아, 여기를 안 맞고 갈 수 있으려나? 뼈다고 줄넘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뼈다고 줄넘기. 예. 뼈다기 줄넘기. 무서워서 그래요. 자, 네, 뼈다귀 줄넘기. 자, 이거 함정. 뼈다귀 감자탑도 아니고, 네, 뼈다귀 줄넘기. 아, 맞네, 씨. 괜찮아, 지금부터 안 맞으면 돼. 어우. 어, 제제예치님 오세요?
왜 안 죽어? 아, 이거 먹자.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맛있었네. 아, 근데 그 한 마리 죽고 너무 아깝네요. 다 자라고 있었는데.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 어, 연습한 대로 잘하고 있어. 어, 무서워, 무서워. 자, 이제 따돌리겠습니다. 아, 시계 없어도 괜찮아. 네, 따돌리기. 그 아프리카 때는 못 봤던 게임이잖아요. 이거 두비두비님 기억나십니까? 네. 자, 아프리카 시절에 이거 안 했던 게임이잖아. 맞죠? 손도 안 댔던 게임이죠. 악마성이란 게임입니다. 악마성 게임. 오라시 게임은 아니에요. 아니 그 하시는 일은 잘 되시고요. 그 시골 근데 시골 생활 때 힘들다고 자주 토로한 걸로 기억나는데 다 기억하죠? 저분 저 두비두비는 여자분 여자분 남자분 아닙니다. 여자분인데 고전 게임 엄청 좋아하세요. 일로 와! 위에 일로 와! 야! 씨. 돌았나, 저. 야, 밀당하지 마, 이 자식아. 와, 야! 야, 너 어디가, 야! 아, 저 위 두 마리. 부모님 막 오시긴 안 되겠네. 다시 또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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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시에 있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우. 갑질하고 있어. 뭐야? 오늘은 심장 쫄깃한 게임 하시네요, 키에큐. 어우,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심장 쫄깃한 게임 맞습니다. 저부터 좀 쫄깃해지고 있어요. 저부터 지금. 아, 저 투, 이게. 내가. 세 가지에요, 세 가지. 두비두비. 아프리카 때는 별풍선 하나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프리카 별풍선, 안, 저 아프리카는 안 하고요. 유튜브 슈퍼챗. 그리고 트위치의 투입. 그리고 투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돈에 오는 게 세 방향으로 와요, 세 방향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저 보시면 게이지바 보이시죠? 후원 목표라고 해가지고 35,000원. 네. 시간 안 모자라겠나? 가면사 바로 가면 됩니다. 시간 모자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시간 모자는데. 아, 이거 한 마리 죽겠는데 이거. 아, 저거는 슈퍼챗에서 반영 안 돼요. 투네이션만 반영돼요.
에이씨.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됐어, 됐어. 다시 또 중간부터 가겠네. 그러니까 저거는 투네이션만 반영이 돼요. 계속. 웬만하면 요즘에 슈퍼챗 돈을 좀 우회해가지고 저쪽으로 돈해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수료 때문에. 닝게님한테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맞죠? 제가 닝게님한테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설명을 하고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님은 저분한테 진짜 진료로 얘기했어요. 입에 단내가 나지 여기. 이번엔 잡을 겁니다. 아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파밍을 좀 해야 돼요. 아니 30%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30%는 아니고요. 제가 하기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씨. 여기서 맞으면 안 되는데. 박초물리 먹으세요. 집중할게요. 오케이 끝났어. 몇 마리 죽었지 내가? 두 마리 죽었죠 지금.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 막판이에요. 아,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컬 보여줄 수 있겠네. 누가 돈 했지? 드덕님 감사합니다. JJH님 감사합니다. 두 분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연습한 대로 하면 실수할 게 없어요. 네. 먹으면 안 돼. 이게 슈퍼 캐슬베니아 첫 번째, 첫 스테이지 부금이죠. 수그리. 막판은 오히려 마음 편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에너지 나와. 많이 먹어놔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5,000원 감사합니다. 소리 좋은 간이 뭐세요? 채팅을 못 보는 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거 다음 박치기 싶은데. 어, 쉣. 여기 왕박치 나와, 왕박치. 졸라 징그럽게 생긴 왕박치. 얘네 다 잡고 가야 돼요. 잡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점프 구간이 보시면 아시겠지 폭이 너무 좁아요. 예, 네, 고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씨, 기압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죽으면 난리 난다. 연습한 대로 하자. 대만이 잡고 슬레렌저 켜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보시면. 고함을 질러야 잘 넘어갔더라고요. 예. 어, 먹을 뻔했다, 씨. 먹었으면 핵의 시작이 핵 숫자가 나쁜 건 아닌데. 어우, 저 레이드 복장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해지 안 나오나? 숨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자, 이제 끝났네. 아, 끝났어. 야, 막판입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왔어. 아, 왔어, 왔어. 씨, 에너지 없냐? 그냥 갈게요. 야, 아마 못 잡을 것 같아.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 큰 했다는 거야. 쉬워요, 이거. 원보다 쉬워. 끝판이죠. 두 마리 죽겠다, 내가. 누구든 깰 수 있습니다. 누구든 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깍두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턴이 다르겠죠? 어, 내가 좆됐다. 못 깨, 못 깨, 못 깨, 못 깨. 아, 너무. 지금 피가 없잖아요, 못 깨. 펄버르지 마세요. 못 깰 것 같아요.
매치 비싸야 되는데. 아, 그냥 한 마리 죽을게. 괜찮아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마리 죽었죠 지금 총. 깰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실수한 거야. 바로 갈게 바로. 아까처럼 뻘진 않을게요. 자, 마판 보스. 쏠 때 때림. 어, 죽었다. 쏠 때 점프하면 되죠. 쏠 때. 저걸 넘는다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얼굴 조커네. 자세히 보니까 조커가 생겼네요.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어요. 최종 보스. 그 악마성 1에 나왔던 그 보스입니다. 가스! 끝! 아우. 어우, 지긋지긋한 거, 진짜, 씨. 아, 드디어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거. 아, 드디어 보여주네. 아, 어제 기똥차 연습한 보람이 있네, 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때문에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아. 이게 뭐라고, 아. 역시 약초만 하면 후반은 문제가 없잖아, 후반은. 아, 노다 양이 좋아. 노다 양이 좋다. 아까 어벤지 스피릿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제 괜히 무게 잡아가지고. 아, 이게 됐든 말듯 하면서 안 되는 게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 됐든 말든. 이거 국내 한 사람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마파프리미하고 이제 지금 이거 올리면 저랑 두 명이야 이제 국내에서. 알겠습니다. 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86, 1993 나오잖아. 86년도에 악마성 1이 나왔고 93년도에 슈퍼 캐슬베니아 4가 나왔어요.